오두막이 벌써 세 채. 뭐 이게 집이에요, 집부터. 그냥 산에서 나무 잘러다 갔다가 얼기설기 엮어놓고 흙으로 갔다가 지름으로 발라놨더니. 버려진 폐자재와 주변의 재료를 활용해 투박하게 지어낸 집이지만 자연과 어우러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들만의 보금자리가 탄생했습니다. 허술해 보여도 23년간 거친 자연의 날씨를 버텨낸 윤천 씨의 집. 처음엔 이곳에서 머무는 걸 꺼려했던 아내도 이젠 남편의 재능에 무한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완전히 어설프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정말 불안했었어. 이게 이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고 바람에 날릴까 봐 걱정하고 맨날 그랬는데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거야. 그거 버티는 걸 보고 내가 아, 그래도 이게 버텨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요즘 믿어지는 거지. 아닌 게 아니고 길게 살고 볼 일이에요. 그날 오후 아내 진욱 씨가 집 앞 들녘으로 나갑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나무를 캐기 위해서인데요. 원추리 나무. 이게 봄에 이때만 딱 나와서 먹는 건데요. 나물로 초무침 하면 맛있대. 그냥 나물 해도 되고 이게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만 먹어야 돼. 봄에는 반찬 걱정은 진짜 안 해도 돼.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 산은 풍족한 밥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냐면 사실은 별로 올라고 여기는 올라고 생각한 거 아니거든요. 두려웠고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죠. 우려는 기우였을 뿐 부부는 산 생활에 적응하는 걸 넘어 여유를 되찾았고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 재료만을 조리한 채식을 생활화하면서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추리야? 투병 생활을 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남편이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밀가루도 먹지 못하게 했고 먹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 집에서 그때 예산에서 진짜 나물 같은 거 들기름에 나물하고 고기도 못 먹겠으니까 소고기는 괜찮아도 돼지고기 못 먹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물하고 밥을 했는데 그런 게 굉장히 고추를 많이 먹죠. 고추를 엄청나게 먹고 좋은 공기 시골에서 채식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한테 아픈 사람들이나 이런 게 확실히 나물 반찬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좋은 반찬인 것 같아요. 하다가 애 아빠가 이제 자기는 죽는다 하고 여기에 온다고 해갖고 와가지고 그때 뜸 그 하시는 분을 만나갖고 그분 가르쳐주는 그걸로 이제 근데 살리고 싶다고 살려지는 건 아닌데 단지 내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걸 헌신한 아내의 정성 덕분일까요? 윤천 씨는 산에 들어온 후 1년 만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이때 윤천 씨는 한 가지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평생은 아내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보일아빵 오고 미술빵 오고 사이가 있죠. 자고 일어나다가 그러면서 자면은 몸을 태우라고. 윤천 씨가 아내를 위해 만든 집인 거죠. 뜸이 좋은 뜸이어갖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는 매일 밤 남편의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전 저 보는 데 있지 않았던 자리. 하단전도 하고 중환도 하고 할 거 다 하는 게 낫지. 윤천 씨의 병마가 심해지자
아내는 수지침부터 뜸까지 배웠고 몸에 좋다는 약초와 식재료도 달달 외웠습니다. 아, 뜨거. 직구도 한 사람이네, 그게. 전 아빠 뜨거운 데 있으면 말해. 그냥 놔둬. 그냥 놔둬? 어. 다른 방법으로 나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겠다는 뜻에서 그 뜸을 선택해가지고 그거라도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